채원 씨는 원래 연예인은 꿈이었어요? 원래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긴 했는데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어가지고 몰래 막 화장실에서 막 끼부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화장실에서 끼부리고? 몰래 진짜 가족들도 몰랐어. 나 혼자만? 네, 혼자만의 약간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전문용어로 좀 춤 딴다고 하죠? 어떤 춤을 좀 땄어요? 케이팝을 진짜 많이 좋아해서 선배님들 거 많이 따고 네. 그리고 그때 셔플댄스가 유행이었어요. 아~ 맞네 맞네. 그걸 2010년... 혼자 막 배우겠다고 혼자 네. 컴퓨터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엄마 들어오면 이제 가볍게 안 하는 척하고 네, 안 하는 척하고 약간 그런 집에서는 가끔 넌 뭐 할 거니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네.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? 뭘 원해? 맞춰드릴게요. 네, 맞춰드릴게요. 부모님 뭐 안 하세요? 네. 아 그러면 꼭 연예인이 아니라 나도 다른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봐야겠다 해서 이런 거 저런 걸 좀 해봤어요. 뭘 해본 게 아니고 혼자 생각으로 해봤어요. 아, 승무원도 돼보고 싶었고 네, 승무원 돼보고 싶었고 농구도 한번 했었어요. 동아리로. 아 농구. 네, 또 갑자기 막 공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농구도 해보고. 농구는 어때? 좀 잘 맞았어요? 아니요. 전혀 안 맞았어요. 네, 시도하는 게 신문을 안 하는 게. 잘하시나? 라고 했는데. 공이랑 안 맞더라고요. 뭐가 좀 제일 안 맞았던 것 같아요, 농구하고? 이 공이 너무 무겁더라고요. What? Bro, what are you talking about, man? Bruh. 그럼 끝이야. 농구는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무거우면 끝이야. 근데 승무원은 또 굉장히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. 왠지 모르게 그리고 승무원 됐다가 한 2, 3년 뒤에 퇴직해서 결국 여기 들어왔을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네. 맞아요. 진짜 돌고 돌아 결국에는 왔을 것 같아요. 것 같아요. 언젠간 채원 씨는 여기 왔을 것 같아요.